오늘은 소품 모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한몇달 전에 소품 모음집 영상을 찍어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룸투어 영상에서 이런 소품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놨어가지고 중복되니까 안 찍으려고 하다가 그때 못 찍은 물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 산 소품들도 있고 해서 소품들만 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타트. 일단은 처음에는 요 코트랙은 제가 고속터미널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코트랙이에요. 이 나무 결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 이제 시중에 파는 것들은 굉장히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깔끔한 디자인이 많은데, 이거는 조금 그런 빈티지한 무드가 확 느껴지는 그런 코트랙이어서 구매를 했어요. 고속터미널 조화시장 가시면은 거기에 소품들을 많이 팔거든요. 그 여러 가게 중에서도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런 우드 제품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구매를 했고, 요 가방은 제가 이탈리아 여행했을 때 피렌체 가죽시장에서 구매를 한 가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창 잘 매다가 지금은 잘안 매서 이렇게 소품으로 쓰고 있고, 이거는 패브릭 달력인데 이게 사실 작년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뻐서 이렇게 소품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반려견으로 쓰기에는 좋진 않습니다. 이게 달마다 이거를 뜯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 뜯는 게 상당히 가해가지고 즐거워서 찢어야 돼서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소품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날짜 지나도.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고 쓰고 있고, 그리고 조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화입니다. 저희 집에 이런 조화가 몇 가지 있거든요. 다 이제 고속터미널 조화시장에서 구매를 한 거고, 그 중에서도 제가 산 조화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조화예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 그래도 다른 조화보다는 가격이 조금 나갔거든요. 한 이거 하나에 10,000원 정도? 근데 이게 약간 빛바랜 느낌의 조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화 저렴한 거 사면은 굉장히 가짜 티가 많이 나서 안 예쁜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빈티지함이 있는 그런 조화입니다. 지금 제 침실에 있는 포스터는 다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여행 다닐 때 찍은 사진들로 만든 포스터거든요. 오프린트미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이런 글자들은 그 사이트에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날짜랑 도시 이름이랑 뭐 이런 오토바이 이런 거 써놨고, 그래서 이번에 발리 여행 갔을 때도 사진 좀 예쁘게 찍은 거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교체를 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벽시계. 제가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벽시계를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그런 무드의 벽시계가 생각보다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든 디자인들이. 그래서 찾고 찾다가 약간 그나마 가격대가 좀 저렴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 시계를 골랐습니다. 이거는 다 이쁘고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시침과 분침이 구분이 잘안 가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자다 일어나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시인지 잠깐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페이퍼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 것도 있고, 고속터미널 조화시장에서 구매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섞여 있어서 뭐 하나하나 어디서 샀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은,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링크를 찾아가지고 남겨 놓을게요. 그리고 조화들도 다 고속터미널 조화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커튼을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 꽃무늬 커튼은 제가 동대문에서 원단 사가지고 직접 만든 거고요. 암막 커튼은 쿠팡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셨던 이 벽등. 이 벽등은 아쉽게도 지금 판매 금지가 된 상품입니다.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비슷한 것도 오늘의 집에서 또 판매를 했었는데, 그 제품도 지금 품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구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거울은 제가 본가에서 가져온 거울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거울이에요. 근데 한동안 이제 창고에 박혀 있다가, 이 거울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 어울리겠다 해서 다시 가져온 거울이고, 이걸 한번 원래 페인팅을 해서 리폼을 할까 하다가 이 상태로 놔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분위기를 바꿀 겸 해서 골드 컬러로 한번 바꿔볼까? 네, 생각도 있습니다. 요거는 중고 책이거든요. 저 알라딘 중고서점 가서, 이두 개는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샀어요. 여기 나와 있네.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이건 2,300원, 6,3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책 표지만 보고 예쁜 걸로 골랐어요. 그리고 이 조명도, 크리스마스 소품들 살때 고속터미널 조화시장에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다이소 제품입니다. 요 마크라메, 이것도 한 번씩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엄청난 수고와 시간과 엄청난 실이 들어간 마크라메랍니다. 살려고 하다가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런 대형 마크라메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 봤는데, 유튜브 보고 만들었고요. 한 3일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무게가 엄청 나거든요. 이거 만드는 거 도전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 튜토리얼을 링크로 남겨 놓을게요. 그리고 이 원피스도 한번 물어보셨었는데, 이거는 제가 한 7, 8년 전에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빈티지 원피스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사진 찍을 때잘 입다가 지금은 이렇게 소품으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요 고리, 벽 고리는 원래 못으로 고정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꼬꼬핀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짝 벽에 틈이 벌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앞에서 볼땐 티가 잘안 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명은 제가 저번에 주방 꾸미기 에서 살짝 나왔던 조명인데,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고요. 원래 옥탑에서 쓰려고 산 건데, 예뻐서 그냥 제 방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휴지 케이스. 이거 원래 다이소에서 파는 나무 휴지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우드 스테인으로 칠했어요. 그래서 요런 진한 나무 컬러 색입니다. 이거는 진짜 미니 의자? 약간 의자로 쓰기에는 힘들고, 약간 화분 선반이나 요런 걸로 쓰기에 좋은 제품인데, 이것도 원래 밝은 나무 컬러였는데 제가 진한 컬러로 우드 스테인으로 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선반, 책꽂이, 이거는 무디스 워크 제품이에요. 이렇게 침대 옆에 두고 쓰고 있고, 요 고리가 안 달려 있거든요, 원래 제품에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원래 못을 박아서 걸쳐서 쓰는 제품인데, 저는 못을 안 박고 이 나무 선반 자체에다가 이런 액자 고리를 박아가지고 코코핀으로 고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책을 좀몇권 뒀는데,
건드리지 않는 이상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 달력은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 웁스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서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방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침대 위에 이렇게 깔아놓은 이 이불은 이케아 제품이에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여기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발매트는 이거 다이소 거예요. 약간 요 옆에 요 카페트랑 비슷한 무드의 발매트입니다. 이거 다른 색깔도 있는데 그것도 주방에서 잘 쓰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네 버렸고요. 요 카페트도 영상 더보기란에 정보를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요 테이블은 이거 원래 두 개를 제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제가 이 상자를 사서 테이블을 쓰려고 하나를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상자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를 더 사서 이렇게 이어서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이거 조명은 원래는 이케아 조명인데 그 이케아 조명이 깨져가지고 그냥 아무 통이나 사가지고 저렇게 그냥 간이로 끼워놓은 거고 네 이렇게 테이블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거 먼지 털이기에는 제가 원래 소품으로 산 건데 그냥 청소 도구로 잘 쓰고 있어요. 생각보다 먼지 털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침대는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침실 말고는 소품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훑고 넘어가는 식으로 찍어볼게요. 이 조명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게 유리예요. 그래서 살짝 무거워요. 아주 마음에 드는 조명입니다. 저는 여기에 원래 현관 조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센서 등은 아니었고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는 조명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해가지고 끈을 이렇게 끌어와서 벽에 고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천장 고정은 제가 원래 이런 천장 고정하는 스크류가 있거든요. 약간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거. 근데 그걸 따로 사기는 또 택배비 들고 번거로워가지고 집에 이런 액자 천정 고리가 있었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거를 사서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거울.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제품도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비슷한 제품들 아마 이게 중국 제품인 것 같은데 그 타오바오 내에서 판매를 안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당시에 제가 구매를 했을 때는 이 똑같은 제품을 다른 사이트에서도 되게 여러 군데서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품절됐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 나왔던 요 조명 귀엽지 않나요? 이런 조명 사실 제가 고속터미널에서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런 비슷한 조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사야겠다 했는데 되게 비싼 거예요. 한 7, 8만원 정도 해가지고 인터넷에는 더 싸게 팔까 해서 막 뒤져보다가 타오바오에 이런 비슷한 걸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라탄 느낌이 나는 휴지 케이스. 요 좋아하는 고속터미널에서 요거 뽑히거든요. 고속터미널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화분이 저희 집에 남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식물이 많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는 화분이 많아서 요렇게 가짜 식물처럼 꽂아놨고, 그리고 요 받침대는 이거는 고속터미널에서 구매를 한 건데, 요렇게 구멍이 있는 걸 일부러 사가지고 인센스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약간 받침대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센스를 잘안 피우기도 하고, 인센스 재 떨어지는 거를 치우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그냥 요렇게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준 벽시계인데, 이것도 정보를 같이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실 테니까, 이거는 이케아에도 팔고 인터넷에 많이 파는 그물주머니에 이렇게 조화 걸어서 장식을 해놨고, 이거는 벽걸이인데 여기에 뒤에 자석을 붙였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사실 소품이 많이 없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요거는 제가 초반에 협찬을 받았던 휴지 케이스인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 드레스룸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케이스입니다. 저 사실 이 각티슈를 큰 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를 받고 나서 요 케이스에 맞추기 위해서 작은 걸 쓰고 있는데, 화장대에 있는 휴지는 요런 작은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시계도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거는 다이소 거예요. 5,000원. 사실 이게 가까이서 보면 조금 약간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요런 스테인리스 재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플라스틱 느낌이 나긴 하는데, 네, 요거는 다이소 제품입니다. 네, 제가 상품 번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산지꽤 돼가지고. 그리고 이거 리얼 패브릭이라는 곳에서 제가 찍은 사진을 요런 쉬폰 천에다가 프린트를 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핸드폰으로 찍었던 사진이라서 그렇게 선명하진 않은데, 근데 대신에 그렇게 프린트를 하면은 이 끝에 마감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은 세탁소에 맡기셔야 합니다. 품 모음집 영상을 찍어봤고, 제가 설명을 안 했거나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